예, 안녕하세요. 문학지원부장 정대훈입니다. 문학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업은 4개 사업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요. 먼저 정시 공모에는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 문학 비평 연구 지원 사업, 그리고 집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별도 공모에는 아르코 창작 문학 창작 기금 사업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은 세부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입니다.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의 2021년도 주요 변경 사항은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고, 그다음에 제출 서류의 편의성을 제출 서류를 간소화해서 이제 그 편의성을 제고하는 그런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1호 이상 발간한 문예지를 대상으로 했었는데요. 2021년에는 발간 예정인 문예지, 즉 2021년 6월 30일 이전까지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는 문예지들도 지원 신청 자격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그 지원 신청서와 그다음에 이제 최근 발간 문예지 1호 인쇄책자를 저희가 받아서 심의에 참고를 했는데요. 2021년도에는 지원 신청서와 그다음에 최근 발간 문예지 1호를 인쇄된 책자가 아닌 PDF 파일로 제출을 하셔도 저희가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네, 세부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거기 이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문예지 발간을 지원해서 창작과 비평 활동을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문인들의 작품과 그다음 담론 생산 기능을 강화해서 창작 여건을 강화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신청 자격은 문예지를 발간하는 단체 그리고 출판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예지로는 종합 문예지 그리고 분야별 전문지 그리고 단체 문학 단체들이 발간하는 기관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신규 문예지, 지역 문예지, 온라인 디지털 문예지 이렇게 각각 유형별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그 두 개의 큰 트랙으로 나누어서 신청 접수를 받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역 문예지나 온라인 디지털 매체 이런 잡지들도 다 신청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1호 이상 발간한 문예지 외에도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발간 계획을 갖고 있는 문예지라면 이번에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원 내용으로는 보조금 전액은 원고료로만 제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된 지원 규모는 내년도에 계획된 지원 규모는 40종이고요. 호당 지원 금액을 400만 원 이상이라고 이렇게 좀 표기를 해 있는데요. 이게 그 최소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연간지 반년간지를 만약에 이제 그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최소 지원금 그러니까 지원 금액이 최소 800만 원 이상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계획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 문예지와 기존 문예지가 이제 나뉘어서 크게 이제 두 개의 유형으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기준은 발간한 지 3년 이내와 4년 이상 이렇게 두 개의 그 유형으로 나눠서 이렇게 그 지원 신청을 받도록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으로는 문예지 원고료 지급 시에는 12만 5천 원 이상은 서면 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이제 그 시범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자 계약서를 저희가 이제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의무화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 사용 어떤 그런 그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 가지고 추후에 적용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에 이제 보시면은 지원 그러니까 원고료 그 지급 단가 기준을 저희가 매년 그 조사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단가 기준을 고시해 주십사 하는 그런 권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가장 그러니까 내년 그러니까 2021년도부터 좀 크게 바뀐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고 나면 그 문예지가 발간되는 그 사업 기간 동안에 평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환류한다는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2020년도에는 이 평가 모니터링을 이제 시범 적용을 해서 2021년도 심의 시에는 저희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2021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모니터링 평가를 한 다음에 2022년에는 이것을 이제 심의에 환류시킨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그 평가 지표 항목이 지금 그 자료에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이후에 이거는 지금 평가 지표는 계속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평균 지급 원고료 평균 단가 지급 단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문예지들을 대상으로 매년 전소 저희가 이제 통계를 내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고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원고료 단가는 2019년도에 지원 사업을 수행한 저희 문예지들이 그 각 장르별로 적용해서 이렇게 그 작가들한테 지급한 그런 원고료의 평균 단가와 최저 최고 단가를 표시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문학 비평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문학 비평 연구 지원 사업은 그 신청 자격이 완화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인데요. 이게 2020년 올해까지는 이제 단체들한테만 이게 지원이 됐었는데 2021년도에는 단체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가 내용을 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들의 개인 창작 연구자들이나 비평가들의 비평 또는 연구 활동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 바꾼 내용이 되겠고요. 그 유의사항을 보시면은 다만 이제 단순 발간 사업은 여기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지원 내용은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경비의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요. 지원 규모는 개인과 단체가 좀 차이가 있는데 개인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리고 단체는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그 사업 규모와 그다음에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지원 규모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 가능 항목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 다음은 이제 문학 창작 산실 사업입니다. 문학 창작 산실 사업은 문학 집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문학 집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종전에는 숙식이 가능한 그런 집필 공간과 시설을 저희가 이제 그 지원을 해서 그 집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올해는 2021년도부터는 숙식이 제공 가능한 그런 공간과 시설뿐만이 아니라 숙식 제공이 불가하더라도 창작 집필 공간이 제공될 수 있고 창작 집필 공간 또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문학관 시설 등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출 편의 서류를 제출 서류 편의성 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PT 심사가 있는데 PT 심사가 이제 저희가 대면으로 해서 이제 참관 심의제로 지금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제 내년도에는 혹시라도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이 계속 그 지속되는 그런 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시에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집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의 목적은 창작자들에게 그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집필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공간을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작가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 문학 작품 생산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 목적이고요. 신청 자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숙식 제공이 가능한 문학 집필 공간 또는 시설 그리고 숙식 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작품의 창작 그 집필 공간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한 시설 이렇게 두 개의 유형의 그 신청 주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 방법은 서류 심사와 그다음에 이제 신청 자체 프레젠테이션 심사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 심사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심의 참관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청 단체들이 전부 다 심의 PT 심사에 참관을 해가지고 같이 그 신청한 다른 단체의 사업 내용을 이렇게 같이 참관하면서 이렇게 정보 교환도 하고 네트워킹도 추후에 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심의 참관제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지원금으로 그 가능한 그 예산 편성 가능한 항목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도 지금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정시 공모 사업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그 별도 공모 사업입니다.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아마도 이제 오늘 여기 그 사업 설명회를 보시는 그 작가분들께서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 창작자들의 작품 발간을 돕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원 규모는 1인당 1,000만 원씩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80명 정도, 그 80명의 인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020년도에 비해서 이제 2021년도에 개선된 내용은 주요 변경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선정 방식, 그러니까 선정 발표하고 결과 발표의 방식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1차 심사 때는 미발표 작품과 지원 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 수월성에 근거한 그런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2차 심사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심사 자료를 요청을 해서 이제 그 필수 자료로 저희가 제출 받아서 이제 그 심사에 참고하는 자료들은 기명 발표작 그리고 뭐 최근 3년간의 문학 창작 활동 실적 그다음에 출판 계약서. 출판 계약서는 뭐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좀 1차와 2차를 나눠서 이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결과 발표도 작년에도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만 올해도 계속 이어서 1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또 최종 심사가 진행된 연후에 최종 심사 결과도 발표하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연령 제한 폐지가 있습니다.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은 전통적으로 이제 등단 뭐 창작 활동을 시작한 후에 한 5년 미만 5년 이상의 어떤 그 활동 그 실적이 있는 작가들 그리고 만 36세 만약에 5년이 이상 경과가 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36세 이상의 작가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자격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그 연령에 대한 그 제한 기준을 과감하게 없앴습니다. 그리고 활동 경력도요. 저희가 종전에 5년까지 인정을 했었습니다만 지금 2021년도부터는 3년으로 그렇게 지금 완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아까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지금 다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 요거는 이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반복해서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은 신청서 지원 신청서와 미발표 작품만 준비해서 이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 그 별도 공모는 저희가 2020년 11월 10일 날 그때 이제 이건 별도로 다시 저희가 공모 그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예. 사업 목적은 이게 이제 그 발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포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정산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저희가 2년 그 지원을 받고 2년 동안 창작 활동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 작품집을 발간을 해서 그 성과 보고를 하셔야지 종료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원 신청 대상은 시, 시조, 소설, 아동 청소년 문학. 아동 청소년 문학에는 청소년 소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필, 평론, 희곡 이렇게 해서 전 문학 장르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소설의 경우에는 소설과 동화 분야 중에 신청자께서 택일해서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신청 자격 조건은 3년 창작 활동 시작 후에 3년 이상 경과한 작가. 여기서 이제 그 2018년 11월 9일 이전까지의 활동에 한해서 3년 이상의 창작 활동 경력을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1차 심사가 끝나고 나서 2차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면 그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안내를 해 가지고 해당 그 활동 실적 증빙 자료를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2023년까지 그러니까 그 지원을 받은 다음에 2년 내에 작품집을 발간해서 저희한테 이제 성과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중요라고 포시된 내용은요, 신청 분야에서 창작 활동의 시작을 좀 저희가 예시를 한 내용인데요. 예, 그 신청 분야에 뭐 신춘문예 당선이 되었거나 또는 신청 분야에 단행본 작품집을 출간했거나 또는 신인 문학상을 수상했거나 또는 해당 분야 문예지의 매체에 작품을 발표했거나 여기는 이제 온라인 디지털 매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희곡의 경우에는 최초 공연 상연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작품집, 그러니까 단행본을 발간했다고 하더라도 판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그런 간행물은 제외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문예매체 작품 발표에 온라인 매체에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동호인 중심의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개인 SNS 등에 게재한 경우는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 부적격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발표 작품이 이미 지면에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발표된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1차 심사는 그 누가 어떤 작품을 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블라인드 심사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 최근 3년간 예술위원회와 또 타 기관, 재단 내 문학창작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내용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타기관과 재단의 예시가 나와 있는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한번 좀 쭉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좀 그 궁금한 내용을 챙기셨다가 저희 온라인 그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별도 공모의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입니다. 아르코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다른 장르를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게 그 청년예술가들을 돕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학 분야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예, 문학 분야의 그 창작자들이 이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에 그 작년에도 같이 진행됐는데 크게 뭐 이렇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업에 신청 그 대상은 개인으로서 그 만 39세 이하, 그러니까 1981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부 작용 요건은 거기 이제 내용을 그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기억해 주실 내용은 그 지원 유형에, 지원 신청 유형에 창작 준비 지원이 있고 창작 발표 지원이 있는데요. 창작 준비 지원은 작품 집필에 준비에 해당되는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듯이 리서치, 인터뷰, 세미나, 워크숍 등의 활동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본인의 집필 작품에 대한 원고료의 지원은 여기서 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밑에 있는 창작 발표 지원 영역에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발표 지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창작 준비 지원에서 인정되고 있는 활동 외에 원고의 그러니까 지필 원고에 대한 원고료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창작 발표 지원도 작품집 발간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없다는 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지원 규모는 900만 원입니다. 예, 유의사항은 자료 내용을 좀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이것으로서 문학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학 사업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그 예술 인력 육성 지원 사업에 그 문화 예술 기관 연수 단원 지원 사업 그리고 한국 예술 창작 아카데미 지원 사업에도 각각의 문학 분야의 단체나 그 개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그 사업 설명 내용을 충분히 다시 쭉 들으셔가지고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나는 예술 여행도 문학 분야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그 설명 단계에서 충분히 그 듣고 이렇게 좀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문학 분야 발표를 마치고요. 다음은 시각 예술 분야 이윤희 부장께서 시각 예술 분야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